제 팬들이 여기 이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되게 구준데요. 늦은 시간 이렇게 열정 가득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셔서 사실 제가 많이 떨리고 걱정도 되고 그럽니다. 끝까지 잘 할 수 있게 응원해 주시고요.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 보시면 어떠세요? 제 아들 어렸을 때 사진인데요. 저도 네, 저도 한때는 이 아들 사진처럼 이 탱글탱글하고 예쁜 피부를 늙을 때까지 쭉 가지고 갈지라는 착각을 하고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잖아요. 살다 보니 이 피부를 유지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는 이렇게 아이 같은 피부를 유지하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피부는 아니더라도 이전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피부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이고 이게 먼저 갔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갑자기 죄송합니다. 이거 봐요. 제가 떨린다고 했는데 진짜 떨리나 봐요. 어떡해. 네,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피부를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40대 중반까지도 화장을 별로 하지 않아도 피부 좋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단 제가 어려서부터 굉장히 잘 웃었거든요. 그래서 눈가에 주름이 많아서 하회탈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름 피부가 좋았기 때문에 꿋꿋하게 밀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자들과 같이 화장하는 법이 되게 서툴러요. 여러분들은 여자분들은 화장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잖아요. 저는 그 좋은 피부 하나 믿고 남자들처럼 올인원 제품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비비크림 하나 바르고 그 다음에 립스틱을 살짝 바르는 것이 화장의 전부였습니다. 이랬던 제가 화장하는 시간을 아껴서 무엇을 했냐 궁금하시죠? 여러분 아침에 화장하는 시간에 저는 고기를 구워서 떡 벌어지는 한 상에 아침을 진수성찬으로 차려 먹고 다니는 아주 부지런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떤 직업이었는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저는 정신건강 전문 간호사였습니다. 50세가 될 때까지 정신병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나름 열심히 조직도 이끌고 정신건강 상담도 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많이 아시다시피 이 영역이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스트레스 강도도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죄송합니다. 입이 자꾸 말라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영역에서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요 사진을 찍을 때가 40살 중반대거든요. 요때까지는 제가 스트레스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조금 피부도 그렇죠. 이쁘죠. 그런데 눈가에 주름은 있지만 이때까지는 상태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늘어나고 일이 늘어나면서 제가 건강관리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바닥이 나면서 제가 건강을 잃고 쓰러지게 되는데요. 이때가 1년 전 사진입니다. 쓰러지기. 이때가 제가 쓰러지기 한 달 전 사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부가 좀 칙칙하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피부에 뭔가가 올라와 있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불쌍하죠? 이때 당시에 제가 6개월 사이에 대상포진을 3번을 앓게 되고 대상포진 신경통과 그다음에 메니에르 증후군 앓을 건 다 알았어요. 그다음에 대사성 질환으로 고혈압, 고지혈, 경계성 당뇨 등으로 마약성 진통제에 가까운 진통제를 먹었고요. 많은 약들을 함께 복용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삶이 많이 피폐해졌겠죠. 내 삶이 피폐해진 거 더불어서 피부도 굉장히 많이 피폐해졌습니다. 그래서 얼굴에서는 수분기가 하나도 없었고요.
평생 느끼지 못했던 피부 당김이라는 걸 처음 느껴봤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래서 나름 생각했던 것이 미스트였어요. 직장에 다니면서 나름 간간이 뿌리면 도움이 되겠거니 하고 열심히 발라봤는데 문제는 미스트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바를 때뿐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하나 고민을 했던 것이 아, 화장품을 좋은 걸 써봐야 되겠다 하는 거였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아까도 화장을 잘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화장품을 잘 몰라요. 그래서 홈쇼핑에서 쇼호스트들이 이거 좋아요라고 하는 제품을 하나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품 역시 저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정말 바를 때만 잠시 보습감이 느껴지다가 금방 피부가 당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건강을 위해서 지인으로부터 영양제를 소개를 받았고 해독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몸이 건강해지니까 피부도 덩달아서 조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조금만 더 있으면 예전같이 피부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인이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피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화장품도 좋은 것을 사용해야 된다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서서히 제품을 하나씩 바꿔가기 시작했는데요. 충격받지 마시고. 요 때가 제가 80kg에서 살을 좀 빼서 요 상태까지 왔는데, 요때 상태 보시면 이전보다는 피부는 조금 좋아졌어요. 몸매는 아직 원상복귀가 되진 않았지만, 요 때까지만 해도 꽤 봐줄 만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아, 영양제만큼이나 화장품도 굉장히 잘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화장품을 쓰고 계신가요? 막 정답을 얘기하시는 분이 계셔갖고 잠시 네. 저는 화장품을 고를 때 이제는 기준이 생겼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안전성을 보시나요? 아니면 기능성을 먼저 보시나요? 정답은요, 이 안전성과 기능성 두 가지를 다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한 화장품을 알려드리고 싶지만, 그 전에 화장품을 이해를 하시려면 우리 피부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피부 구조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부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표피, 진피, 피하 조직 이세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표피인데요.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피부를 만졌을 때 가장 먼저 닿는 부분이 표피입니다. 이 표피는 다시 각질층, 유급층, 기저층으로 크게 나뉘어지는데요. 각질층은 우리 피부의 본연의 기능인 보호의 역할도 하고 있고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관리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급층은 영양과 노폐물의 교환이 일어나는 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아래에 있는 기저층은 우리 세포의 각화 주기가 형성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28일에 각화 주기가 시작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 각화 주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좀더 설명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그 다음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다음은 진피입니다. 표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진피는 90% 이상의 피부를 차지하고 있고요. 피부의 견고함을 유지하고 있는 그 탄탄한 탄력을 맡고 있는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등의 중요한 성분들이 존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피하지방입니다. 외부 충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우리 몸의 체온과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예전부터 왜 피하지방이 많으면 추위를 덜 탄다라는 속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피하지방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내장지방도 많고. 그런데 제가 피부를 추위를 되게 많이 타요. 이 속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쨌든 이 피하지방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층이기도 합니다. 피부는 28일 주기로 죽은 세포가 묵은 각질이 되어서 피부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연스러운 턴오버 주기를 갖고 있는데요. 이 턴오버 주기를 우리는 각화 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각화주기는 나이와 생활 습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이 각화주기가 깨졌을 때 피부 장벽에 이상 신호를 보이면서 안면 홍조, 그다음에 피부 트러블, 건조함, 주름 등이 생기는 주름 등이 생깁니다. 네. 아이고. 이 긴장감이 언제 무너질까요? 네. 자, 우리 피부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데요. pH 5에서 6 정도의 약산성인 우리 피부는 체온 유지와 더불어서 호흡, 흡수, 보호, 저장 등의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피부가 좋아야지 우리의 호감도나 이런 부분들이 다 결정이 되어지는데, 이 우리의 호감도나 좋은 인상을 관리하는 이 피부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사용했던 제품에 대해서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제품은 유사나 헬스사이언스의 셀라비브라는 제품입니다. 셀은 세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얼라이브는 생리활성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셀라비브는 세포에 생기를 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산화는 뉴트리션에 우리 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만큼이나 피부에도 좋은 영양을 공급해야 한다는 이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유산화만의 특허 기술인 인셀리전스 콤플렉스와 자가보존 포뮬러가 우리 셀라비브 안에 녹아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산화만의 식물성 포뮬러는 각 제품마다 특징에 맞도록 엄선된 식물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풍부한 수분과 영양을 한 번에 제공을 하고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줍니다. 또한 유산화의 핵심 기술력인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는 두 가지 활성 펩타이드와 식물 추출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활성 펩타이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성분인데요. 이 활성 펩타이드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피부 세포 하나하나를 벽돌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벽돌로만 그냥 벽을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외부 공격으로부터 금방 무너지겠죠. 그런데 이 사이사이를 시멘트로 잘 채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지 않고 견고한 벽을 만들 수 있겠죠. 우리 피부의 세포 사이사이에 이 시멘트 역할을 하는 것이 활성 펩타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고 떨려라. 인셀리전스 컴플렉스는요, 순한 식물 성분과 유산화의 독자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유산화만의 과학 결정체이면서 피부 속부터 차오르는 본연의 힘을 깨워서 피부 장벽을 탱탱하게 윤기나게 가꿔주는 제품입니다. 또 하나, 유산화만의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는요, 피부 장벽 체계의 손실을 방지하고 피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여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로 개선을 시켜줍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피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유산화는요, 미국 특허로 방부제 없이 상온 보관이 가능한 기능을 획득을 했고요. 경피독으로부터 안전한 파라벤 프리 제품입니다. 또한 우리 몸에 유해하다고 알려져 있는 설페이트, 페녹시에탄올, 합성 색소 등의 물질이 들어있지 않아서 여러분이 안전하게 믿고 사용하실 수 있고요. 알레르기 테스트도 완료했기 때문에 더더욱 믿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피부는요, 해독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품을 선택하실 때 특히나 더 신경 써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올리볼 기술력입니다. 올리볼은 유산화만의 독자 개발된 기술력으로 올리브 열매에서 추출한 성분입니다. 이래서 이 올리볼은 면역력과 항산화 기능을 갖추고 있는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만 드리는 것보다는 화면으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Celebi is powered by Usana's Intelligence Technology. Combinations of botanicals, nutrients and peptides that talk to your skin cells to target your unique beauty needs.
Celebeve sends signals that energize your skin's beauty preserving systems, unlocking your natural ability to fight the visible signs of aging. Nothing compares with the power of your own cells when it comes to maintaining maximum moisture from within. Nothing compares to the advanced communication that helps protect against the breakdown of your delicate, beautifying skin matrix. This is the real foundation of smooth, nourished, glowing skin. 네, 어떻게 이해가 좀 쉬우신가요? 네, 역시 이해력이 좋으신 분이 오늘 많이 오셨군요. 네, 그러면 이런 좋은 기술력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산화의 제품군은 두 가지 라인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하늘색 베이지 라인은 올리브오일이 들어가 있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인텔리전스 기술력이 들어가 있는 회색 집중 라인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클렌징 단계입니다. 여러분 혹시 화장을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더 중요해요 라고 하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들어보셨군요. 저는 이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기억이 없어서 제가 맨날 비누 세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단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최근에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네. 컨디셔닝 메이크업 리무버입니다. 이 클렌징 단계에서 가장 첫 번째에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워터 타입입니다. 그래서 진한 워터프루프 메이크업부터 피부 속부터 노폐물까지 피부 속 노폐물까지 깨끗하게 지워주는 클렌징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극이 없고 촉촉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솜에다 충분히 묻히셔서 얼굴에 닦아내시면 첫 번째 클렌징 단계가 완성이 되는데요. 이 제품에는 시트릭 애시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의 각질과 모공을 깨끗하게 지워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촉촉하게 피부를 유지시켜줍니다. 또한 만니톨과 자일리톨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우리 피부를 더 자극 없이 보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젠틀 밀크 클렌저입니다. 이 제품은 굉장히 부드럽고 산뜻한 밀크크림 텍스처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연유래 세정 성분인 그 락토바실러스, 올리브오일 식물 추출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세라마이드, 렌즈콩 추출물 등 이런 항산화 성분들이 충분히 들어있어서 저희 피부를 세안 후에도 촉촉하고 매끄럽게 가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제품은요, 얼굴에 세네 번 펌핑하신 후에 원을 그리듯이 충분하게 마사지를 해주신 다음에 미온수로 닦아내주시면 얼굴에 약간 코팅된 느낌, 보호막이 하나 형성된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이것이 그 유산균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민하신 분들은 이거를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크리미폼 클렌저입니다. 이름 그대로 부드러운 거품 타입의 클렌저인데요. 이 제품은 스쿠알란과 검은콩 추출물로 함유되어 있어서 함유되어 있어서 세안 후에도 피부가 되게 촉촉한데요. 이 자연유래 성분인 솥베리 추출물이 들어있어서 거품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하실 때 여러분이 그냥 사용하시기보다는 손을 이미 먼저 깨끗하게 씻으신 다음에 이 제품을 손에 덜으셔서 충분히 거품을 내주시면 크림처럼 아주 매끄러운 거품이 형성이 되거든요. 이 크림을 얼굴에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를 충분히 해주신 다음에 미온수로 다시 닦아내주시면 아주 뽀득뽀득한 클렌징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클렌징이 끝났다면 그 다음 단계는 보습과 영양 단계입니다. 첫 번째 제품이 퍼펙팅 토너인데요. 유산화 셀라비브 제품 중에 베스트 제품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적인 피부 밸런스로 피부 속부터 수분이 차오르는 효과를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있는 올리브오일과 겹벚꽃나무 추출물, 히알루론산, 작약나무 뿌리 추출물, 시력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이려고 네. 근데 이런 식물 성분들 때문에 피부를 안정화시켜주고요. 은은한 벚꽃향이 또 함유되어 있어서 마음까지도 편안하게 해주는 아로마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피부결을 정돈하는데 이것만한 제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작은 통에
별도로 담아서 미스트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시중에서 일반 나와 있는 미스트보다 훨씬 더 사용감이 좋습니다. 네. 여러분도 사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셀라비브 토너의 사용 후 피부 속 수분 보유량에 대한 연구 보고인데요. 토너 사용 후에 30분 정도 지났을 때 피부 수분량이 180% 증가했다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엄청난 수분량이겠죠? 네. 다음 단계는 수분과 영양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제품으로 셀라비브 레디언트 페이셜 오일입니다. 셀라비브 레디언트 페이셜 오일은 자연유래 식물성 오일이 98% 이상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영양과 탄력 케어를 즉각적으로 선사해 주는데요. 오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벼운 텍스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크처럼 부드럽게 우리 피부에 흡수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오일을 사용하실 때 보통 화장 마지막 단계에 보통 사용하시지 않나요? 근데 유산화의 이 레디언트 페이셜 오일은 토너 다음 단계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앞전에 사용했던 화장품과 뒤에 오는 화장품들을 더 받쳐주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주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제품과 같이 컴바인해서 사용하셨을 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럼이나 크림 등에도 1:1 비율로 섞어서 사용하시면 훨씬 더 큰 보습감을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 역시 인체 적용 시험을 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피부 수분감이나 윤기 강체, 그 다음에 피부 손실, 수분 손실률에 대한 그 결과치가 굉장히 높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만족도 제품, 만족도 검사에서도 거의 100%에 달하는 만족도를 보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이드레이트 아이 에센스입니다. 제가 아까 눈가에 자글자글한 주름이 많은 관계로 이 제품을 상당히 애용하는데요. 이 제품은 이름 그대로 수분감이 굉장히 많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피부 눈가에 굉장히 탄력을 많이 주고 좋은 효과를 갖추는데요. 마사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어플리케이터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눈가에 붓기나 그 피부 고민이 있는 부분을 빠르게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뒤에서 빨리 하시라고 그래갖고 지금 마음이 많이 급해졌어요. 네. 다음은 바이탈라이징 세럼입니다. 일명 비타민C 세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제품은 유산화 셀라비브 중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제품은 산잔 그 활성 펩타이드와 산자나무 오일, 유비퀴논, 그다음에 아사로라 추출물 등의 항산화 성분들이 가득 들어 있는 고농축 활력 세럼으로 저희 피부를 굉장히 빠르게 회복시켜 주는 제품이기도 한데요. 이 제품을 만약에 토너와 교대로 해서 여러 번 더 바르시면 그 다음날 피부가 쫙 당겨져 올라가시는 리프팅 효과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제품 역시 임상실험 결과가 있네요. 예, 사용 후에 3시간 정도 지났을 때 피부의 탄력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낮과 밤에 사용하는 제품을 알려드릴 텐데요. 낮에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프로텍티브 데이 크림과 데이 로션인데요. 이 두 가지 제품은 자외선 차단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실 때 조금 주의가 필요하고요. 이 두 가지 제품 중에 피부 타입에 대해서 따라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실키하게 산뜻한 사용감을 가지고 있는 데이 로션을, 그 다음에 건성이신 분들은 수분을 많이 공급해주고 있는 이 데이 크림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제품들은 아시겠지만 민감하신 분들은 눈가에 바르시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눈가를 피해서 잘 펴발라주시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밤에 사용하는 제품들인데요. 리플레니싱 나이트 크림과 나이트 젤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많이 사랑하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젤은 보습 크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밤 사이에 여러분의 피부에 굉장한 보습과 활력을 제공을 해주고요. 나이트 크림은 안티에이징 영양 크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밤 사이에 여러분이 충분히 바르고 주무시면 아침에 굉장한
영양감과 수분감, 보습감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두 제품은 인슬레전스 테크놀로지와 올리브 오일 기술력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더 강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제품 역시 경피 수분 손실률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30분 만에 70% 감소했다라는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페셜 케어 제품인데요. 여러분 아까 제가 피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그 우리 각질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으면 피부에 노폐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아서 피부가 칙칙해지고 안 좋아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피부 각화주기에서 떨어져 나온 그 각질층이 제대로 순하게 제거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이 이 각화주기를 건강하게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엑스폴레이팅 스크럽 마스크입니다. 이 제품은 피지수 흡착력이 강력한 참숯가루와 곤약뿌리에서 추출한 식물성 하이드로겔 비즈 입자가 함유되어 있어서 부드럽고 꼼꼼하게 각질 케어를 도와줍니다. 이 제품은요. 피부 타입에 따라서 일주일에 3회에서 5회 정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나는 딥 클렌징 효과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도포 후에 10분에서 15분 정도를 그냥 두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미온수로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하면서 닦아내시면 50대 나이에도 아기 피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가끔씩 애용하지요. 셀라비브 스킨케어 사용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컨디셔닝 메이크업 리무버를 사용을 하시고 젠틀 미크 클렌저와 크리미 폼 클렌저로 사용을 하시고 퍼펙팅 톤으로 피부결을 정돈하신 다음에 레디언트 페이셜 오일, 아이 에센스, 세럼 등의 단계로 사용을 하신 다음에 데이 크림, 데이 전용 제품과 밤 전용 제품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기능이 있어요. 저 역시 최근 들어서 관심을 갖게 된 기능인데요. 바로 미백 기능입니다. 유산화에도 이 미백 기능이 있는 브라이트닝 관리 제품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 제품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백 크림은 미백 제품들은 식약처에서 인증한 미백 기능 성분으로 강력한 미백 효과와 피부 장벽 강화를 해주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기능을 이 제품에 담고 있는데요. 이 주요 성분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초뿌리 추출물과 외당기뿌리 추출물 두 가지가 있고요. 감초뿌리 추출물은 멜라닌 색소를 억제하고 피부의 면역력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외당기뿌리 추출물은 활성산소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신진대사 기능을 활성시켜주는데요. 최근에도 미백 효과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을 정도로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저도 관심을 갖고 이 분야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산화의 제품 중에서 미백 제품은 첫 번째가 브라이트닝 라이트 컴플렉션 세럼입니다. 이 제품은 실크한 매끄러운 텍스처를 가지고 있고요. 고농축 포뮬러로 피부 본연의 광채를 살려주고 피부의 균일한 톤을 선사하는 미백 크림입니다. 그리고 브라이트닝 루미너스 모이스처 크림인데요. 고농축 비타민C와 스쿠알라닌이 함유되어 있어서 보습과 영양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탄력있고 매끄러운 피부로 가꾸어주는 미백 크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시상식장에서 그 시상식장에 올라가는 여배우들 피부 보신 적 있으세요? 여배우들 미모만 보신 건 아니죠? 여배우들 피부를 보시면 굉장히 물광 피부를 보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도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오늘 밤에 이 제품을 듬뿍 바르신 다음에 거울을 보시면 거울 속에서 여러분이 그 여배우의 피부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처럼 이 제품이요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제품입니다. 피부가 좋지 않으면 건강한 피부가 아니라고 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습관은 반드시 피부로 나타나기 때문에 피부까지 완성되어야 진정한 건강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사진 보시면 다 왔어요? 네. 제가 맨 앞에 보여준 사진보다 조금 더 낫죠? 피부가 조금 더 거스른 피부는 된 것 같은데 아직은 좀 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피부는요, 건조함이 해결되면 피부 속에서부터 점차 물방울이 터지면서
건강한 피부속 빛이 비춰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유산화 셀라빕으로 가장 아름다운 피부 나이를 되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